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원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7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네이버 본사 유리 외벽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6월 3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6-33202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. 원고는 유리 건물의 외벽을 가진 그 건물의 주변에 사는 주민들입니다. 그리고 피고는 이제 네이버 주식회사죠. 네이버 본사 건물이었습니다. 파기 환송된 사건인데 내용 한번 보시죠. 원고는 이제 그 네이버 본사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그 옆에 있는 이제 아파트였습니다. 아파트에는 동이 4개가 있었는데 그 4개 동 중에 A, D동의 사람들이 이제 원고가 됐습니다. 나머지 B씨는 바로 옆에 인접했진 않아가지고. 근데 이제 피고가 2010년 2월에 네이버 건물을 신축을 하는데 이 건물 옆이 전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A동은 해가 뜬 때부터 오전 내내 그 빛이 반사돼서 A동에 들어옵니다. 그리고 D동은 오후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반사광이 이제 유입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반사광 유입 시간은 1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1조 방에, 그러니까 건물이 가려서 해가 안 보, 우리 집이 안 보이는 것도 손해배상 청구하거든요. 그때는 보통 4시간 정도, 이상 가려지면 이제 손해를 인정하고, 한두 시간 정도 가려지는 거는 1조 방에는 인정 안 합니다. 그리고 반사광에 의한 이제 의학적 연구 자료가,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반사광이 태양광보다 특별해서 몸에 안 좋은가? 이건 잘 모르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점은 이 아파트가 중심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피고 건물은 그리고 공법상 규제도 모두 준수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자체가 네이버 그 건물 자체가 주상복합들이 쭉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. 그 구역에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지금 네이버 본사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. 태양 반사광에 의한 생활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느냐 아니냐. 요거는 그 이제 올 초에 한번 그 부산에 있는 그 주상복합 건물의 옆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태양 반사광의 그 침해를 인정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근데 그 사례에서는 반사광의 그 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. 그러니까 그 특별히 그 유리가 반사를 엄청 잘하는 통상적인 유리보다 훨씬 반사를 잘하는 사안이었고 이 사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내용 한번 보시죠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주거 공간은 안전과 휴식을 취해야 될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시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빛의 유입은 불편함을 존재할 수 있다. 그리고 직사광이 7분의 1반,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직사광이 그 태양광 직사광보다 7분의 1 정도 약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부산에서 있었던 태양 반사광 사건은 굉장히 강한 빛이었는데 요거는 그렇게 강한 빛은 아니었어요. 그런데 어쨌든 7분의 1을 하더라도 반사광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아니라 반사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집안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다는 거죠. 그래서 각도의 변경으로 해서 주거의 본질적인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. 그 또 하나 이제 대법원 특징적으로 본 거는 1조 방에는 해가 안 들어와서 손해를 본 겁니다. 그러니까 해를 보려면 벽에 딱 붙어 있거나 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반사광은 잘 그 불편한 그 빛이 집 안까지 들어오는 게 문제인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아파트 주민들은 뭐 거의 뭐 암막 커튼을 치고 막 이렇게 하고 사는 거죠. 그래서 1조 방해보다는 적극적인 침습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이 또 중요하다. 그리고 이 네이버 본사가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이 유리벽을 만들었는데 빛 반사 침해를 줄이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. 그러므로 이거는 반사광이나 유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.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. 근데 한편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조망권, 청공권, 그러니까 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,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, 인공 조명이나 손해는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이 실무에서는 이 태양 반사광, 그러니까 건물의 태양 반사광 침해와 건물이 섬으로서 인한 1조 방의 차이를 이 판결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태양 반사광은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오는 것도 침해가 될 수 있다. 1조 방에는 4시간 이상 돼야 1조 방에 인정된다는
뭐 이 차이가 있고 유사소성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특별한 인정을 했거든요. 침습적 효과가 있고 반사 각도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유입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. 다만 이제 이런 소송들은 집단 소송으로 이제 보통 제기가 되는데 이 원고들을 모으는 게 실제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일반 변호사들은 요런 소송을 많이 하긴 어려운데 어쨌든 태양 반사광에 의한 판례가 두 번째로 나온 거여서 한번 보시고 뭐 관심 있게 어떤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